조선 전기 때 문신인 홍원필은 대사원을 6번 역임하고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몸가짐이 검소하며 사치스러운 것을 멀리하였고 집안의 법도가 엄격하여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그의 장남 홍섬 역시 아버지와 같이 정승을 지낸 인물로 그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원필이 어느 여름날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무언가 배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겨우 눈을 떴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배 위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섬뜩하고 놀랐지만 몸을 움직이면 구렁이가 바로 물어버릴 것 같아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구렁이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자 그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속만 바짝바짝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사랑채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홍섬이 사랑채 문 밖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버지와 구렁이를 조용히 번갈아 보더니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6살 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리라고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위급함을 보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아들이 은근히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홍섬이 다시 돌아와 사랑채로 살며시 들어왔는데 아들의 양손에는 뒤뜰 연못가에서 잡은 듯한 개구리 서너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섬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방구석을 향해 개구리들을 던졌습니다. 개구리들을 던지는 순간 구렁이는 잽싸게 홍원필의 배 위에서 내려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제서야 홍원필은 밖으로 나와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살 아이의 슬기로운 지혜가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홍원필은 자식들이 부모를 뵐 때에는 꼭 옷을 갖춰 입게 하고 조금만 잘못하여도 회초리를 들며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홍섬이 젊은 나이에 판서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높은 관리들이 타는 가마인 초원을 타고 하인과 사령들이 소리를 외쳐 주위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벽제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송씨는 아들이 높은 벼슬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대견해하며 남편 홍원필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홍원필은 기뻐하기는커녕 펄쩍 뛰며 대노하더니 당장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대감이 판서가 되셨구려. 그렇다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고 기울어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어찌 초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오? 홍원필은 자기 아들에게 대감이란 호칭을 쓰며 꼬집기 시작했고 홍섬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초원을 타보시오. 벽제 소리 크게 울리며 마음껏 돌아다녀 보시오. 아버지가 대노하자 홍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초원 위에 올라 벽제를 하면서 자기 집 마당을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원필은 맨발로 미투리를 신고 뒷짐을 진 채 그 뒤를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홍원필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원보다 좀 더 낮은 급의 가마인 남녀를 타고 다녔는데 아직 젊은 아들의 분에 넘치는 행동을 가만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섬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고 이후부터 다시는 초원을 타지 않았으며 언행을 조심하고 위세를 부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홍원필이 환갑을 맞이하자 집안 사람들이 광대와 기생까지 불러 큰 잔치를 열었는데 홍원필은 오히려 언짢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듯 높은 벼슬에 올라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삼가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환갑을 맞아
기생을 불러 크게 놀고 있으니 이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였습니다. 홍원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관리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올곧게 처세하였습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더욱 처신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 홍섬과 홍담 모두 올바르게 자랐고 홍섬은 좌찬성과 이조판서, 대제학을 겸임하다가 아버지처럼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세 번이나 중임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청렴하고 강직하여 명종 때 청백리에 뽑히기도 했으며 항상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